Saturday Showdown, Nongshim Red Force vs. DRX. 요즘 약간 이런 형태의 조합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밸런스 생각하면서도 미드 AD에다가 딱 탱커들 적절히 집어넣고 이제 무난히 갔을 때 서로 할 말이 있는 구도. 그렇다면 결국 라인 전 구도에서 자체적인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선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더 앞서 나가고 거기에 정글러도 조금 더 개입해서 이제 오브젝트 쪽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냐 이런 구도라서 각자의 정말 체급을 가늠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뱀픽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자, 현재 뭐 순위도 모두 다 서부에 포진되어 있고요. 광동은 특히 패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4.2 버전이 되면서 뭐 이즈리얼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 예. 그 캐리력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경기란 생각이 드네요. 한번 이렇게 앞방 넣으니까 바로 빼요? 꽤 의미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좀 무섭다 보니까 약간 뒤부터 잡으면서 이렇게 눈치 좀 보고 있죠. 그래서 타겟을 바꿨습니다. 커즈. 저런 곳에서 밀리면 정글이 이제 뭐 4렙 찍는 턴이 늦어져서 바위계 쪽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요. 있긴 있는데 각타 체력까지 지금 조금 더 근데 여기도 체력 봤어요. 빼야 돼. 커즈가 이러면 다 붙어. 이러면 친구. 네. 친구가 오거든요. 거의 다 봤거든요. 점프.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넘어가 버리고요. 세주환이 일단 전멸을 썼고요. 자, 발기 싸움으로 바뀝니다. 결국 레오나의 힘이 지금 강력하다 보니까 아래쪽은 그대로 밀려났습니다. 좋은 대응을 통해서 세주아니를 나름 뭐 밀어내고 전멸을 빼긴 뺐으니까. 지병하네? 지병하네? 펀치 한번 날릴 준비하니까. 맞습니다. 예코로 그니까 뭐 한 거냐면 나한테 W 쓸 수 있어 써봐. 타워로 데려가줄게. 약간 그거였던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 코치가 이게 쳐다보는 듯 많은 듯 했군요. 개입이 없다고 했을 때 뭐 나르가 실수를 한다든가 아드가 슈퍼플레이를 하지 않는 이상 딜교를 재미없게 만나는 게 나거든요. 이쿠 야무지게 패네요. 나갈 때도 돌았는데 그 반격 나도 날개 한번 펴고 친구들이 와요. 자, 막 친구가 와요. 친구가 내일이 조금 빠른. 여기서 조금 더 어떻게 뭐 지원됐으면 위험할 뻔했는데 근데 양쪽이 뭔가 이렇게 노림수도 노림수인데 딱 이렇게 빠지는 타이밍들이 워낙 좋아요. 이렇게 눈 마주치는 것도 약간 마오카이는 부담이고 정전 옆으로 한번 긁어줬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먹진 못하더라도 마오카이를 위축시키면서 위치를 찾는 것만 그래서 이거예요. 네, 연계 CC 연계 되면서 CC 연계. 와, 이거 제대로 아스라이크예요. 예, 나르 정도 위치에서 이쪽에 붙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캐리아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경고하고 있죠. 우리 거의 왔어. 하나 먹고 일단 물었는데 동료들 어딨죠? 레오나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윽박지르는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제대로 막 싸우자 이거라기보다 버틸 수 있다 이거군요. 그러면 또 먹다가 저 압박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도 유축이 4대2가 됐어요. 2대1. 결국 시간을 지연해서 상대방이 3유충을 못 먹게 만드니까 진득이 소환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한 2000선에서 버틸 수 있다면 광동도 그 다음 스텝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나오거든요. 압박이 점점 거세져요. 아래쪽 타워 지나왔습니다. 점점 거세져요. 그리고 기광호! 안될 애를 돌렸어요 오히려! 여기서 이게 뭐 잘 살았다가 아니죠? 밀려나고라도 좀 장악하면서 저런 전령이라도 먹고 싶어 하는 건데 지금 연해요 말도 도와줘! 도와줘! 육필이 연합니다 지금!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심지어 타이까지 안 깨졌고요! 너무 아파요! 반격 가능한가요? 나로 화났는데요? 네요 이즈까지 와요? 네! 계속 강동 보여주면 완전 싹 싸먹히는 그림! 퍽! 그리고 폭탑이 저것도 캐릭터 오래 버텨가지고 자, 그리고 아래쪽 죽지만 말고 두두 날개 폈어요! 말씀하신 대로 버티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죽지만 마 죽지만! 그렇게 마당 없으니까 마당 없으니까 드리블이 필요합니다! 원래 컨디션 안 좋지? 그래도 두왕이 상대를 밀어내긴 했는데 또 줄 거 주면서 이쪽 다이브가 한 번. 물론 상대가 경호원이 있어요. 와. 캐리아 데우스. 상대가 경호원이. 아니. 캐리아가. 진짜 캐리아가. 아니 자연 자세가. 일단 복수하자.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 많은데. 빠지면 그래도 이걸 지켜. 끝까지. 어거지로 잡아야 돼요. 내가 넣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오고 친구들 많이 와요. 친구들 많이 오니까 해야 돼. 그냥 한다. 캐리아까지. 캐리아. 지금 내 조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오고 왔거든요. 그래도 해. 그냥. 어쩔 수 없어! 2차까지 진격! 거기는 내가 싸우거든요! 광동이 지금 살을 취하고 뼈를 줬어요! 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동 프리스 같은 액션이 저는 뭐 정말 웬만한 팀이었으면 광동 프리스가 더 이득 봤을 거라고 봐요. 그럼요! 상대가 팀원! 다시 한 번! 자, 리퍼가 반격을 할 수 있으면 대자리 모두
그래도 연달에서 물었기 때문에 계속 때리며 일러적인 속도 가능성이 있는 방금 프리스가 나머지 이거 뒤로 깨졌어요. 지점이 예쁜데요? 예쁜데요? 현재는 교환 2대1 방금 프리스 예 미드하고 정글을 잡았습니다. 안대 던져주고요. 계속 눈을 뜨고 있거든요, 광국 브릭스가. 예. 나이가 워낙 잘 컸다 보니까 예. 아츠가 좀 많이 부담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허사가 짝돌 맞았어요. 일로 아이스킬을 지금 베이스가 일로 와바를 갖고 있어요. 다 써. 그래서 저렇게 부담이라서 네. 차라리 한타가 나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아래쪽은 4대4군요. 코르키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네. 빠져있어요. 더 아래쪽에. 여유를 부렸기 때문에 지금 코르키가 붙기 전에 계속 드래곤 치면서 먹고 빠진 생각이에요. 네. 마운, 아, 먹었고요. 마운드도 있기 때문에. 예. 킹하고 그쪽으로 빠졌고요. 빨아들여. 혈전폭발 빨아들이면서. 오지마! 빨아들이면서 아니었을까? 반격이에요. 드리블이 되게 잘 되는데요. 네. 근데 위쪽이 나릅니다. 나릅니다. 그리고 나르가 좀 킬러! 나르가 강도가 그러면 한 대 아웃을 받아 광고의 탈락들이 밀고 있어요. 네. 유동 리터 아니 불독이 앞서 왔어요. 브릴터 찍고 그 다음에 아트도 왔고 있다. 한 명이 말아요 광고. 네. 그리고 불독 불독 스키피 한 불독이 여왕 1.4 불독이 엄청 잘 신어요. 네. 진짜 무섭게 찍고 있습니다. 찍는 게 아니라 물고 있어요. 애초에 광동 프리스가요 방금 한타 가기 진짜 잘 싸운 거예요. 네. 네. 분위기가 슬슬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광동. 네, 원래라면 스노우볼이 형성됐고 4, 5초까지 갔고 다시 갑니다. 네. 그 네. 단계에서 T1이 뭐 일방적으로 오브젝트 컨트롤이라든가 더 돈을 굴려 나가야 되는데 네. 네. 그게 막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중앙 시체를 다 빠졌고 집에 갔다 와야 돼요. 물론 여전히 나르의 사이드는 거슬려요. 아, 한 명 빠져 있었군요. 그러면 치면서 일단 나르 부르나요? 네. 제우스 안 와. 네, 사이드 거슬릴 때 많이 하는 액션인데. 근데 지금도 지금 위쪽에 제우스가 떨어질 만한 와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위아래서 버틸 수도 있거든요. 예, 이즈리어에도 체력 좀 깎아놨으니까 그래서 더 치는 것 같은데 일단 와요. 제우스 버스? 버스? 네, 대전에 맞서 먹어. 버스 나갈 거야. 버스 달려가자. 먹어. 이러면 빼면 이득. 이러면 빼면 이득. 티티. 빼면 이득. 안 돼, 나 죽을게. 서폰 먹고 따라잖아. 네, 그렇죠. 광동 프리스. 많이 마련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제우스 위쪽에 혼자 있습니다. 네, 코르키도 바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나르 탄약 한번 가죠. 이거 제우스의 드리블이 네. 가능할까요? 제우스가 2m 나르 있어가지고 레이드 이거 리퍼 먹여 드리블이 될게 반대쪽으로 메가 힘이 빠집니다. 예, 도망가자 도망가자 불고 점프만은 못했다. 야 이거 역탄 안 돼. 이거 투첼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원딜이 더 빛을 발하는 쪽. 오! 안 돼. 안 죽으면 됩니다. 안 죽으면. 그러면 이렇게 더 밀 수 있는 거고. 구두 네. 혼자. 진짜 광동 프리스가 달라도 너무 달라졌는데요. 분명히 있으니까 스킬샷을 던져보면서 견적 한번 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해보세요. 자 폭발. 이런 것처럼. 끝까지 한번 물어보자. 모르는 척하다가. 물러. 사람도 도망가나요? 오 가요 그냥. 네. 나름 아이템이 좀 나왔고 문제는 그러니까 문 물었던 친구들이 기어 딜러들이 막 싹 다 있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오, 예. 저쪽 마오카인 어차피 이거 그냥 시간 지나면 자동 필이에요. 그쪽 무한리필. 예. 결국 시간 지나면 상대방의 궁극기 뺐다. 이거 우리 턴이다. 예. 이거 오히려 그 강도 프리스가 지금 과감하게 예. 액션. 오, 이렇게 캐리어. 뒤에서 대전을 맞고 깔았어요. 한 명이 각자. 예. 자 오더가 했는데 바로 잡히면 이겼어요. 오더가 포기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자 바로 이제 나오거든요. 어떡할래? 7초 6초. 두 명 세 명을 묶어놓으면요 아래쪽에서 트파가 드래곤 치면서 견적 보고 마오카이 궁깔거든요. 네. 예. 상대는 바로 이거 사이브 관리가 너무 작고요. 진짜 안 되는데요. 지금도 사격치면은. 아 일단 이니시를 오더를 오더. 아 이거 약간 억지 이니시고 마오카이가 붙으면서 쫓아낼 수 있고. 네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왠지 맞습니다. 억지 이니시 같은 느낌. 억지처럼 붙으면 성격이 왠지 안 좋아요. 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대가 이미 마오카이에다가 저 말도 안 되게 DPS가 뿜어져 나온 상황이라. 믿지 않으면 나인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물면 타워가 깨지고요. 예. 딱대 포인트 그럼 여기를 1대1 하지만 웨이브에다가 아무도 끼지 마.
아니면 내리 빨리 내 사이드의 강점 보여주나요? 네. 예. 그래서 아래쪽 이는 거야. 아, 아래쪽 어디가 센타워. 이미 아래쪽은 다 깨고 본대가 또 붙는 상황이라 제우스도 더 길게 싸우기는 예. 어려운데요. 화면 예. 모습인데 어? 레오나는 예. 뭡니까? 예. 어, 한번더 힘내게 나거든요. 전병호 빨리 떠요. 너 전병호. 아, 아래를 담으라며. 근데 이게 따로다. 데미지가 데미지가 나를 지켜요. 데미지가 먹히네요. 백등장! 와! 경장 제우스 캐리 아브리를 쳤다! 그렇습니다! 2대1에서 이겼습니다! 불을 쳐라! 이거 우리나 대박이야 그냥! 남은 누구냐 오우! 아 이제는 돌격뿐이죠 방독프리스! 예, 그리고 두두와 쌍둥이 두개 날라가고요! 너네, 너네 DPS 없지! 너네 맞죠? DPS 떨어지지! 네, 오 근데 두두 그래도 막 도마이팅! 아 결승입니다! 14연패 세트웨이가 거의 끝나는 상황입니까? 넥서스 키고 어떻게? 아 우너 저기다 버텨야 되는데 두두가 리필이 돼 있어서 네 넥서스가 깨면 최대 좋습니다. 와 그래서 본인들의 천적이라고 좀 생각했었던 T1을 꺾었습니다. 네 대체 7연패 유지 중입니다만 세트 14연패는 끊었습니다. 일단 세트부터가 시작인 거니까 네. 충분히 의미가 있고 물론 T1도 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아직 매치가 끝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보여줘야겠죠? 네, 8승승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팀이 T1이기도 합니다. 나 보이고 있어. 야, 레오나 바텀, 레오나 바텀. 야, 타워쳐.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뜻. 타워쳐볼래? 제리 너무 쫄아 있는 것 같아, 지금. 좀 앞에 셀 줄 알아. 오케이, 오케이. 야, 미드라인으로 오면 될 것 같아. 상황 세게보자, 그럼. 나 안 죽어. 야, 미드. 레오나 높을. 야, 끝내 쓸까? 바우 데 이러면. 야, 미쳐봐, 미쳐. 아, 미드. 야, 우 차지 안 된다면 나 마우국에, 마우국 다이브 하자. 마우국. 아, 기다려봐. 타워칠 때. 아, 웨이브 진격? 웨이브 진격? 어, 이번 웨이브에 뿌려 써볼게, 그냥. 뿌려, 지금 뿌려. 다른 거부터, 다른 거부터. 이런 타워칠 준비, 타워칠 준비. 아, 야, 세줄어봐. 아, 야, 박지마. 타워. 일단 타워. 이제 한번 볼게. 오케이, 이즈 노동아, 타워. 야나 피었고. 나 가해. 아. 야, 오케이. 세줄 높을. 잡아. 야, 타워. 타워. 스플릿 오늘의 두 번째 경기 T1 대 광동프릭스의 대결. 1세트는 광동프릭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광동프릭스가 T1의 상대로 무려 14연패를 끊어냈습니다. 광동프릭스 진짜 대단한데요. 네, 분명히 굉장히 천적이다. 뭐 이런 위험한 상성 관계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그것을 아주 뛰어넘는 이 밸류의 악마 같은 픽들로 게임을 승리로 가져갔네요. 아. 맞습니다.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확실히 광동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텝업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는 기회에서 제대로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LCK 팬분들 불금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같은데요. 이번 경기 밴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즈리얼 대 제리 구도가 나왔는데 이 바텀픽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은 뭐 라인업을 보시면 T1 입장에서는 라인전에서 주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조합이었어요. 네. 이제 탑에서도 나루도 그렇고 이제 미드에서의 코르키 트타 구도도 그리고 코르키가 좀 더 리드할 수 있는 그림이 초반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즈와 레오나도 결국에 제리와 비교를 했을 때는 초중반의 그 사거리를 이점으로 계속 리드를 한 다음에 계속 그 리드, 골드 리드를 계속 이어나갔어야 되는데 네. 제리가 시간을 생각보다 잘 벌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트리스타나 마오카이라는 그런 픽의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도권이 살짝 밀릴 수는 있지만 마오카이가 갖고 있는 이제 지역 장악 능력이라든가 최소한의 시야 확보 능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버텨낼 수 있게 차곡차곡 쌓아갔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말씀하셨던 그런 밸류 값이 차이가 너무 났기 때문에 그런 한타 파괴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T1이 초중반 기세는 아주 좋았습니다. 미드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바텀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골드 차이를 벌려갔는데요. 그 과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시작은 미드 딜교환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페이커 선수와 불독 선수가 굉장히 강한 딜교환을 하고 그리고 오너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여기서 귀한 타이밍에 좀 차이를 만들어내요. 네. 맞습니다. 이 귀한 타이밍의 차이를 만들어냈던 게 굉장히 의미가 컸던 게 불독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아이템을 뽑기 위해서는 골드가 조금 더 필요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타이밍을 한 번 더 템포를 미루게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이동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차이가 나게 되고 그런 차이가 살짝 났을 때 T1 특유의 좀 빠른 템포에 그런 러쉬가 계속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죠. 지금 보시면은 결국 불독 선수가 딱 1100원이 있어야 크라켄이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템포 좀만 쉬어가자. 내가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내가 크라켄은 뽑아야 그래도 싸움이 될 것 같다. 좀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T1이 그 틈을 노리지 않고 미드 체구를 챙겨가면서 아래쪽도 이렇게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마오카의 위치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깊게 들어가서 상대 바텀까지도 동시에 압박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런 플레이가 또 나왔었기 때문에 바텀까지도 또 체구를 하면서 강력한 압박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결국 미드의 이 그 귀한 타이밍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격적으로 하는 플레이가 좋았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채굴도 정말 많이 챙겨가거든요. 네. 그래서 T1이 어쨌든 초반에 이런 리드를 살리는 이런 골드 리드 하는 것을 살리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잘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확실히 이런 초반, 초중반에 굉장히 좋은 운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골드 차이를 이제 차곡차곡 벌려나갈 수 있었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또 광동이 어떻게 버텨내야 하는지를 좀 잘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리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광동이 킬에다가 골드까지 빠르게 따라갔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골드가 살짝 부족한 와중에도 우리가 정면 한타는 이긴다. 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발언을 챙긴 광동 프릭스 입장이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결국 미드 쪽에서 이 웨이브 리드 푸시를 누가 먼저 할 수 있는가. 막상 보니 결국 제리가 어느새 15레벨을 찍고 이즈리얼이 14레벨이다 보니까 미드 쪽에서의 이 푸시 싸움 이런 것들이 T1 쪽이 좀 먼저 밀리게 되죠. 맞습니다. 이런 성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광동이 굉장히 기분 좋게 시야 장악도 하고 미드 집어넣고 다시 그렇죠. 위쪽으로 돌리는 과정 속에서 제우스 선수를 좀 물어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우스 선수가 이거는 나는 무조건 잡혔다. 그럼 우린 반대쪽 가서 이득을 보자. 시간을 끌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 미드 쪽에서 불독 선수가 일단 한 건 또 해줍니다. 확실히 좀 T1 입장에서는 이 트리스타나를 노려주면서 계속해서 좀 스노볼을 굴려나가야 되는 어차피 나름은 잡힐 수밖에 없는 구도였기 때문에 바텀에서 이득을 봤었어야 됐는데 불독 선수가 슈퍼플레이 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어서 안딜 선수가 굉장히 빛을 발하는 게 상대방 지금 코르키 선수, 지금 그 페이커 선수가 지금 마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절대 싸울 생각이 없다라는 걸 알고 스토킹 쫓아가서 니코를 끊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두두 선수가 나 이러면 탑도 편하게 밀게 지금 그래서 골드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바로 또 이어서 용까지도 바로 상대방의 템포를 끊었으니까 우리가 용도 챙길 수 있다. 그래서 3용의 골드 따라가기까지 이런 모든 게 되면서 광동 프릭스가 후반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기 POG는 누구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POG는 네, 불독 선수네요. 네, 불독 선수가 오늘 혼이 실린 카이팅 형타를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불독 선수의 트리스타나가 상대의 주요 이니시에이팅을 할 수 있는 궁극기들을 저렇게 흡수를 다 하다 보니까 남은 팀원들이 딜링을 하기가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편한 구도가 나오고 네.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불독 선수의 트리스타나가 POG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니시에이팅을 먼저 흘려내고 나니까 결국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 좀 더 편한 질각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여기서도 딜러 뒤쪽을 들어가서 오너 선수를 마무리하는 모습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투표 결과는 12표 중에 10표를 미드가 받았고요. 탑이 2표를 받았습니다. 자, 2세트에도 광동풍이 뜨겁게 불어오면서 광동이 2-0으로 창단 첫 개막주 4연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앵그리 T1이 저력을 보여줄지 2세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T1은 다시 한번 본인들의 장기라고 생각되는 스노볼 조합을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미드 정글 쪽에서의 메이킹 그리고 바텀 쪽에서의 라인전 우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사용 쌓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광동 프릭스가 그 전판만큼 후반 밸류가 좋은 건 아니지만 밸런스만큼은 정말 좋거든요. 그러한 것을 좀 뚫어내야 되는 숙제가 있는 상황이네요. 또 반전 노려야죠. 네, 바로 준비됐네.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그래서 벌써부터 뭐 바텀 쪽 라인전 구도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마오카이가 좀 빠르게 개입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갑자기 예전 그 전설의 탈리아 빵 태운 그런 것도 생각나고 그런가요? 예, 저 파이널 그게 그거군요. 예. 뒤에 한번 잡을 수 있습니까? 일단 한번 매우클 맞췄고 그래서 그냥 아예 뛰어났어요. 네. 와, 기가 막힌 연계. 회피하는 게 중요하고. 네. 오너가 상황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제가 볼 때 당긴 것 같거든요. 케냐가 이제 들어다가
잡혔어요. 붙잡혔어요. 와, 속고 들어갔어요. 잡고 못 따라입고 한 사람이라도 터뜨려 내려가서 이와 더블 캡 더블이크입니다. 더블. 예. 네. 위쪽은요 대각선은요 아 대압 대전 한번 더 뒤쪽으로 붙잡혀가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와 페로를 막아놔서 네. 나름의 대각선인데 문제는 바텀 더블이 훨씬 더 큽니다. 일단 네. 이런 상황에서 정글의 압박 그리고 뭐 킬 압박까지 더 줄 수 있다면은 좀 더 달려나갈 수 있어요. 네. 오, 있고 오늘 한번 땡겨주는데요. 한번 끼고 버티 네, 한방 네. 실제로 이렇게 앞에서 버텨야지 저게 만약 한번 뒤로 밀리게 되면 아예 밀리니까 예. 마오카이도 안 그래도 위에 있는 상황인데 아 그렇군요. 이렇게 유충 먹고 있었는데요. 대신 그래서 아래쪽에서 한 번에 버텨줬는데 그렇죠. 뒤로 좀 빠졌거든요. 네. 문제는 또 오기 때문에 예. 그렇죠. 라인을 아, 먹고는 좀... 싶은데 니코가 아직도 궁을 들고 있고 네, 포탑으로 일단 들어가자. 네. 최대한 네. 라인 클리어하면서 안에 들어가 있으며 네, 그래도 쌩으로 막 다이브하기 쉽지 않으니까 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라인에서 지금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여기도 일단 그 상태가 코어트 오! 끈들게! 헬프 있는데 비에고 왔어요! 없어요. 헬프! 네. 근데 대사연의 마스 어둠의 커트가 들어 달려갔고요. 역으로! 기회로! 역으로! 역으로! 이럴 것도 많고 먹었어요. 또 비벼요? 아 진짜 비볐네요. 또 비벼요? 비벼졌어요. 위쪽에서 비비고 진짜 맛있게 요리조리 잘 비비는 게 탑에서 비볐잖아요. 네. 칼리스타는 순간이동이 없어요. 아 그렇죠. 아이소게. 그렇죠. 뭐 지역장악을 나가고요. 네, 지역장악을 할 수 있다. 네. 아 진짜 쿨변수 근데 니가 7가면 빨리 입어야 되는데 네. 어? 미드가 막을 끊었고 이거 방어야? 전력 부담 닫고 이게 뭐야? 아, 이게 아니, T1한테 제대로 백태클 들어갔고 예. 그럼 T1은 용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얘긴데 예. 그렇겠죠? 지어서 내려갔거든요. 이러면 예. 시간은 결국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 불독은 아래쪽 아리는 슬슬 맞춤점 라인에 있어요. 슬슬 치면서 탈리아 예. 마오 군가가 또 빛이 좀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아리 보고 있는 거예요. 때려만 놓고 이득이에요. 때려만 그럼 이쪽에서 세계 이득 받아요. 세계 이득 받아요. 위에는 큰 사태가 난리치고 아 위에 반대가 위에도 큰 사태가 난리치고 난리 났는데 아리오 같아요. 미상 미상 제우스 완각쳐 미상 리플 빈소드 사태가 괴물인 타이밍이에요. 광동 캠프들은 지금 입을 아 지금 어떤지 몰라오겠습니다. 이게 광동 풍을 넘어서 광동 허리케인이 되고 있어. 아 그렇지 웬만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거 광동 태풍 여기 길이 뚫이잖아요. 가서 친구들 헬프 가서 그 상태가 옵니다. 이거 투텔이야 투텔. 그 상태가 옵니다. 네. 그 상태가 누가 왔어요? 그 상태가 왔어요. 그리고 노틸 그리고 어떻게 안 돼? 최대한 일단 잡을 거. 그때 여기 들어가야 돼. 먹었어. 이리 가요. 뒤쪽 뚫었거든요. 네. 한 명 잡고 한 명 빠져나가고. 그래서 T1이 더 크게 하는 대화 부분인가요? 길러 쏙쏙 기가 막혔고요. 자국도 매우고. 이거 좀 이거 안 되는데요. 일병사 두드려. 안 되는 거예요.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다 이러면 D1이다. 예. 빨리 먹을 거 다 먹자. 예. 뭐 일단 뭐 다 준비해. 다 준비해. 선기가 뭐야? 바로 옆에 드래곤이니까 일단 용 상태 싸우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예. 꺼져가던 T1의 스노우볼이 다시 이렇게 좀 타올랐거든요. 지금 맞죠? 네. 힘이 좀 생겼어요. 네. 지금 한타로. 그럼 다음 타만 달라지면서 1점 차. 아직 1점 차. 가라입고 있고요. 가라입고 어디다 비해 누가요? 비해고 좀. 갈아입고 나오고 근데 불독이 네. 지금 내 그 상태가 CC가 그래 와! 살아납니다 지워! 닭꼬치 만들어버렸어요! 살아납니다! 굴렸고요! 거드까지! 경수 나와야 되는데 완전 빈사고 예! 그러면 또 저런 생존 T1! 그 상태가 바텀에 있었는데 위쪽에서 교정각을 정말 잘 설계했고요 맞습니다! 지금 T1이 꾸준하게 노리고 있는 것은 상대 앞라인이 특급이라도 벗겨져 있으면 그쪽을 집요하게 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구가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돈, 킬 뭐 다 준비했고요 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광동 프리스 입장에서도 정말 많이 갑자기 역습당하면서 확 따라잡히긴 했지만 뭐 바론까지는 안 내주는 어떻게 보면 완전 크리티컬한 턱에 펀치가 들어온 건 아닌데 네. 근데 정말 많이 맞았고 매워 이제 좀 앞에 두두두 네. 그 상태 옵니다 네, 급하니까 오죠 네. 이제 앞라인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그 상태도 넘어왔어요 땡스가 넘어와요 그랩은 안 들어가 뒤쪽 페이커 달랐고 그래 위쪽에서 리퍼 용 버스트 하나요? 그래 리퍼가 살짝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네 피하고 때려놓고요 뒷발 안 밀리거든요 네! 뒷발을 빼이커
탈리아 잡히고 그리고 옷 갈아입고 어 지금 그리고 바로 메이커를 뺏어서 완전히 TC에게는 너무 달랐어요. 네. 자 두두가 메이커를 끌었습니다만 혼자밖에 없습니다. 일단 T1 예, 네 달았어요. 대승이에요 대승. 그리고 다음 먹을 건 뭐냐 상황이 난전이 된 것 자체가 T1 입장에서 땡큐입니다. 없었습니다. 예. 아주 초반에 뭐 탑 쪽에서 그 텔로 이득을 먼저 입니다만 어? 와 만나기 한번 자 제자리에서 만개 와요 이제 매어 어 근데 데미지가 아까처럼 약하지 않아 티원이 근데요 제압 하나를 녹일 만한 힘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소금마저 또 매어 아 건드는 게 많아 광종 프리스 입장에서 커즈 입장에서 한번 건드려서 아니, 되면 좋고 아니면 좀 빠지고 싶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그게 안 되죠 진짜. 예, 그래서 강동 프릭스는 어떻게든 비에고에 포커싱을 하면서 전투를 해야 되고 라인 관리하고 그냥 급하게 왔어요 코르키도. 그런 소극적인 움직임이 되면은 장로 쪽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고개를 내미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살릴지 T1은 이제 그치기 한 번 남았죠. 자 어떻게? 어떻게 코르키? 근데 일단 빠지고 대대를 밟고 나타나 분명히 그럼. 어! 그리고 회전에 맞춰 칼리스한테 잘 들어왔는데요? 근데 오른쪽에서는 이거는 잡혔고 아리 비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일단 캐리하고 핑퐁 중한 명이라도 잡아야 되는데요? 난 근데 오너가 건재해요! 메이커가 건재해요! 네! 그 난장판인데 그 와중에 슈퍼 핑퐁 왔다 갔다가 막 와... 그러면 현재 또 4대1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카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한이 딱 남은 건 그 상태. 네, 혼자 남았는데. 예. 아, 마지막에 사냥이. 캐릭터네. 저게 보지만. 야, 에이스. 이미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상대편 넥서스로요. 중간에 게임이 진짜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T1의 메이킹은 정말. 아, 장관이에요. 와, 그걸 해냈습니다, T1이. 자 그리고 자 미드 억지까지 깨고 막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안될던 5초 정도 남았고요. 빨리빨리 끝내고 3세트 가면서 네. 적어도 매치 패배까지는 안 간다. 짝퉁이 넥서 3점사 갑니다. 3세트 치즈. 그리고 뭐 저런 탈리아 같은 비원딜 아. 여러가지 뱀픽적 변수는 앞으로도 자 이 뱀픽을 보는 맛으로 작용되겠지만 역시 그 쉽진 않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나 노티본용이다 형들 나 몰래 위로 돌려줘. 오케이 오케이. 이거 선선만 빼고 갈게. 보여줘. 불 빠졌어. 불만 가. 불만 빠져 가지고. 코르키 코르키 코르키. 이렇게 봐달래. 코르키 코르키 코르키. 살았어. 나 콩콩콩 칼리고 칼리고. 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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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아래 좋아 아래 좋아. 위에는 별로 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천천히 봐 천천히. 위에 봐줘 위에 봐줘 위에 봐줘. 아래 개 좋아 아래 개 좋아. 코르키 묶였어 코르키 묶였어. 상태 봐줘 상태 상태. 나가줘 나가줘. 일어 안 돼. 아 이거 이거 얘 다 잡았어 얘 다 잡았어. 이겼어 이겼어. 나 이거 그 칼리 좀 칼리. 비디오 한번 끝나 빨리. 프리스 프리스 프리스. 잡고 끝나 빨리 잡고. 아이 버그. 야, 그 대학교. 나 믿어자, 나머지 믿어자. 나머지 믿어. 나 믿어할게. 라클 좀 해줘라, 나 라클 해줬어. 어. 폴킷 했었어? 우리 철권 좀 느리긴 해. 우리 아리 테리 써가지고 타면 끝나면 이만할 것 같은데? 2세트는 T1이 승리를 하면서 1대1 승부가 원점이 됐습니다. 앵그리 T1, T1의 저력을 또 확인해볼 수 있는 2세트였습니다. 네, 근데 참 어지러운 경기였어요. 네, 뭐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에 좀 광동 프릭스가 스스로 넘어지는 좀 경기였을까요? 좀 그런 느낌이 강했죠. 역시 좀 집중력이 되게 중요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광동이 실수를 한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거를 좀 캐치한 것도 T1의 좀 실력이고 네. 그런 거를 좀 빠른 템포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도 그런 실력 부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경기 뱀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96일 만에 바텀 탈리아가 등장했는데요. 그 배경이 뭘까요? 네. 제가 저 탈리아 바텀이 나왔던 거를 옛날에 한번 그때도 분석 데스크로 있었는데 일단 왜 나왔을까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페이커 선수에게 탈리아를 주기 싫다. 아. 그리고 칼리스타 상대로 탈리아가 한타 구도 때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마오카이 노텔과 연계를 하면은 탈리아가 충분히 활약할 여지가 있다인데 근데 막상 나오고 나서 보면은 일단 라인전 단계에서의 그 수행 능력 네. 그리고 한타 때의 그 리퍼 선수의 그 탈리아 숙련도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아 이게 이 충분한가에 좀 물음표가 좀 떴던 것 같아요. 확실히 또 말씀해주신 그런 페이커 선수에게 주기 싫다가 저는 좀 더 이제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게 아무래도 칼리스타 니코인데 바텀이 뭘 가도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거기다 미드 탈리아까지 주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바텀 다이브 구도라던가 T1 특유의 그런 빠른 템포에 정글 들어가고 뭐 난리치는 그런 이제 한타 구도가 너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장면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용을 앞두고 노틸러스의 날카로운 이니시 각이 나오면서 T1을 제대로 견제를 했고요. 광동이 한타 대승을 거두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 세 번째 용을 앞두고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시야 장악을 하면서 싸우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전령을 풀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일단 광동 프릭스가 좋았던 건 지금 두두 선수가 탑에서 혼자 순간이동이 있다 보니까 편하게 깰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전령이 박치기를 실패를 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했다는 점이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구도 상황에서 광동 프릭스가 툭툭 건드려주면서 시야를 지워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시야를 지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안딜 선수의 움직임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야를 먼저 잡아주고 이제 아래쪽에서 계속 이제 아리와 코르키아 계속 서로 푸시 싸움하면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 좀 심리전을 하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노틸러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킹을 해서 아리가 분명히 이쪽 우리 뒤를 잡으러 올 것이다 라는 걸 좀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가 실제로 갑니다. 아, 그래서 안딜 선수가 먼저 이니시에이팅을 시작을 하면서 아리를 잡아내지는 못하지만 소환사 주문과 궁극기를 좀 뽑아내는 굉장히 그렇죠. 좋은 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탈이 되고 이제 아래쪽에서의 한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니코가 진입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 않게 들어갔어요. 커즈 선수와 리퍼 선수를 둘 다 맞췄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두두 선수가 여기서 구마시 선수와 스카너를 마킹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리를 밀어냈던 안딜과 불독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오게 되었고요. 이 한타 구도를 보게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아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티원 선수들이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굉장히 안 좋은 한타 구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한타 기점으로 광동 프릭스가 굉장히 좋은 이제 성장과 이제 뭐 운영적으로도 충분히 리드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네. 그 뒤가 참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광동의 플레이에서 아무래도 무리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그 빈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T1이었습니다. 네, 우선은 미드 쪽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목표물 타이머를 보면은 용이 지금 1분 30초가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마오카이 궁극기도 약 1분 30초 정도여서 아, 우리 지금 살짝 용에 붕 떴을 때 한번 미드를 한번 노려볼까? 좀 이 생각이 이제 커즈 선수가 궁극기를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 전에 상대가 귀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야를 좀 확보를 하고 본인들이 다음 용을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결국 마오카이가 궁극기가 빠졌으면 이제 우리가 다음 용 나오기 직전까지는 좀 싸우지 말자. 그리고 충분히 안정적인 스탠스를 취하자 쪽으로 가야 하거든요. 네. 근데 우선 바텀 쪽에서 광동 프릭스가 좀 원했던 한타 그림이 나왔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의도한 한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불독 선수를 한번 좀 제우스 선수가 몰아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순간이동을 두 개를 활용해주면서 한번 다시 한번 자리를 좀 재정비를 하는 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의외로 일단 스카노를 때리니까 스카노 피가 일단 잘 달았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좀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노틸러스도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마오카이는 위쪽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오카이 궁극기도 없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리퍼 선수의 탈리아의 전멸도 10초 정도 남아있었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사실 한타 구도가 본인들이 좀 원했던 구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타가 좀 크게 대패하는 그림이 나왔고 사실 여기서 안딜 선수까지만 잡히고 또 끝을 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시면 또 두두 선수도 안딜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좀 어그로 핑퐁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좀 더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었고 사실 광동 프릭스의 한타 구도를 보면은 뭐 노틸러스가 됐던 아니면은 뭐 마오카이가 됐던 먼저 이니시에이팅을 해주면서 점을 찍어주는 플레이어가 필요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방금 구도에서는 그 어떤 점을 찍어줄 수 있는 챔피언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확 쓸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타 구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POG는 누구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POG는 오너 선수 비에고네요. 네. 아, 참 경기가 좀 어질어질했는데 우선 바텀에서의 이 3킬까지 먹는 이제 오너 선수의 그 그림 자체가 네. 정글 쪽에서 힘은 확실히 앞서 나갔던 게 있었고요. 랭킹도 굉장히 잘 나왔죠. 맞습니다. 유효타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면서 조금 위험한 타이밍이 있을 때도 이 오너 선수의 런웨이를 통해서 게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좀 제대로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제 아리가 굉장히 또 오랜만에 나오기도 했는데 또 결국 아리, 디에고 이렇게 또 메이킹을 통해서 또 디에고의 환복을 좀 빠르게 시켜주는 좀 그런 어시스트 능력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투표 결과는 정글이 7표, 미드 4표, 서포트 1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국 승자는 누가 될까요? T1이냐, 광동 프릭스냐, 3세트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광동프리스가 조금 더 본인들이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겠다라는 의도가 느껴지는 뱀픽이고요. 그러면서도 한번 승기를 잡았을 때 돌진하는 그 파괴력이 엄청날 뿐더러 강제 이니시 메이킹도 확실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타이트하게 게임을 할지도 궁금하고 또 밸류도 어느 정도 챙겼고요. 근데 T1이 좀 더 노골 쪽으로 그냥 탱, 딜, 뭐 하이퍼 캐리 이런 식으로 역할 구분을 해서 그냥 무난히 가면 우리 조합도 쎄!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단단한?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과거에도 미드 AD를 잘 쓰는 선수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들어갈 각과 그리고 킬 견적 정말 날카로움이 많이 묻어있는 플레이어들이 많았었거든요. 뭐 폰도 그렇고 뭐 다디도 그렇고 했으니까요. 근데 불독도 뭔가 그런 태클을 타는 듯한 느낌이 최근 경기에선 되게 많았습니다. 네, 안들이 뭔가 해보고 싶었겠습니다만 캐리아가 흐름을 한번 끊어주고요. 오! 이거 선을 너무 아니 그 말대 아니 거의 터치 부진인데 이거 밟았지. 맞습니다. 이게 아우 사실 라인전에 약간 뭔가 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게 저 포션을 얼마만큼 빨리 쓰냐거든요. 네. 벌써 먹었어요. 뒤를 잡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네. 이거 데미지 짝돌 맞았습니다. 오히려 그 초반에 스카너가 좀 더 앞서는 구도도 나와서요. 괜찮은 거니까. 그리고 뭐 앞 경기에서도 전체적으로 용이 좀 역할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근데 캐리아가 뭔가 보고 있다. 이거 나 보고 있어. 네, 그리고 보고 초반 용 이거 여차하면 넘겨 가지고 이거 용 초기화 시키려고 이게 빠졌습니다. 깨주하니까 네. 다 먹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 예. 네. 그리고 용 먹자. 예전에 유층 초기에 많이 나왔던 구형이거든요. 와, 그래서 이거 세수하니가 양턴 먹으면서 육습니다. 네. 이야. 네. 드래곤 타이밍이 다시 한번 생기거든요. 드래곤 아 1분이네요. 오너 직선 이거는 스카너 호응에 따라 각기 예. 다릅니다. 좀만 더 먹으면 바로 내릴 수 있어. 땡기고 배달 그래도 이퀄 그리고 바이가 바이가 와요. 바이가 와요. 조금만 더 세워요. 바이가 조금만 더 세워. 계속 바로 세워. 파워로 메고 가는 것도 변수네요. 어떻게든 러브샷. 예, 어떻게 된 거야? 누구 퍼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 명씩 죽었어요. 예. 서로 진짜 치열한 구도였고. 예. 그래도 잘 빠지면서 시간도 오래 끌어서. 맞죠? 그리고 다시 한 번, 구국기? 하지만 리퍼의 반격. 디테일, 포르 켭니다. 리퍼랑 1대1. 3개까지 되어 있는 거였어요. 디테일이야. 하지만 와이 선별 큐. 길 없어요. 간다. 근데 설마 길하다. 알아잡고 이번에 해. 이번에 여기서 추원대 싸우거든요. 이번에 끊겼어요. 막다들어요. 이번에 끊겼어요. 심지어. 결국 이거 다 뺐어. 선별도 쓰고 다 쎄. 세마니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전에 하나도 하는 과정에서 와드 진짜 잘 막아 놓은 거. 그 대신 여기서 요네 이거 나. 요네 먹어. 요네다. 이거 먹어 봐 요네. 왜 안 와? 왜 안 와? 왜 안 와? 다들 요네만 받겠습니다, 지금. 아 심지어 요네는 여기서 타워 쪽에 갇혀 가지고 잡힐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 한번 얼음땡도 됐고요. 손해가 거의 곱하기 더블 막 이런 느낌이라서. 뭘 썼는데 반격이 안 되면 이렇게까지 마지막 전멸까지 엄청난 것이 아 리소스 소모가 됐습니다. 드라마도 있을 텐데요. 드립 박아야 돼요. 예, 예, 예. 드립 박아야 돼요. 네, 광동 프리스가 드립 박는 예. 것 같습니다. 일단 비어가 먹었고요. 근데 안들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질 이퀄라이저 말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커즈 들어갑니까 맞습니까 이거? 아직 안 끝났다. 들어가자. 들어가 봐라. 들어가 봐라. 근데 싸움으로 들어가 봐라. 아, 왜냐면 바이 주먹을 바이가 주먹밖에 모르는 친구라고 해도 저 딱 이제 저 스카너 세주 알리 쪽에 막 주먹이 부딪히는 순간 주먹이 박살납니다. 항상 그 주위에 저 가드들이 많거든요. 맞죠? 저쪽에 쓸것 같다. 자, 꽝지어 네. 여유가 있으면 들어갈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너네 날개 네. 펼쳤어? 너네 131이야? 너네 131이야? 네, 그렇지. 네. 아, 써라. 우리는 미드 다섯이야. 네. 알리 때릴만 안 나요. 아, 네, 잘 맞지도 않네요. 세주도 때릴만 안 나요. 이 안쪽! 아니 먼저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데려왔거든요. 데려와서 럼블도 이미 전투가요? 안길 겸! 헛호흡으로 한타를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광동 프리스도 저는 되게 뭔가 그냥 어렵다고 순간적으로 되게 약간 벙 쪘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알리 쪽에 그리고 세주 쪽에 스킬을 쏟아붓는 게 조금 미안한 장면이긴 해요. 맞죠? 지금 골들이 네. 싸우려고 달릴 땐가? 아, 물독에 그리고 그냥 도망버려. 아, 물독! 물독 도망! 뭘 이걸 다 장군 그나마 다해! 그렇죠. 이걸 산의 느낌보다는 아 살아서 천만 다행이다 되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렇죠. 판단이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안타를 해야 되지? 맞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하면 더 안 됩니다. 아 그럼 네, 얘기해요. 상황 잘 봐. 잘 찍었어요. 잘 찍었어요. 이렇게 던지거 이게 리메이크 스카너다. 예. 연불 궁 빠진 게 더 아파요. 맞습니다. 아~ 서로 스카너랑 올 텐데. 예. 결국 이퀄 없거든요. 계속 이퀄 우울. 그러면 이거라도 누구 먹자. 누구라도 먹자. 근데 이 럼블이 없는 상황에서 딜이 있을까요, 광주 프리스? 없죠. 아, 사람들. 네. 아, 그리고 왜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저런 생존 욕 먹어라! 탱커들이 야무지게 구르게 맞았습니다. 네. 상대 뭐 오브젝트 교환 과정에서 본인들의 지도권 회사에 살렸던 것도 좋았고 네. 또 알리 1점 달리면 지금 연애요! 지금은 연애요! 모르겠어요! 네, 지금 궁이 없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궁이 네. 모직점! 어, 그래서 알리 없다! 그럼 이 기회를 잡아야 알리 없다! 아 근데 이거는 기회를 이어. 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T1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아 또 게다가 럼블이 네. 이거 바로 와가지고 올인해서 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자 광동도 웬만한 궁이 지금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탄 한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 탱커를 먼저 네 아무도 안간다 주먹이 부서지는데요. 아, 지금 바위가 주먹이 방패가 다 부서집니다. 와 아 그냥 아니 바위가 네. 먹지를 하는 순간 손목이 부러져. 오, 이거 붙이기만 하면 붙이기만 하면 붙이기만 하면 빵! 귀여워. 와 딜러들 각각 5557. 와. 그래서 알리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오고 네. 네, 다시 치면 되겠습니다. 네. 침착하게. 그래서 T1이 발언을 절대 네. 뺏기지 않는 상황에서 먹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또한 뭐 설계 하나였다는 아니겠지만 네. 상황이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아, 여유가 있으니까 알리스타가 놓대. 아이다 박아! 이 보는 겁니다. 에이차. 아이고. 호탑이 날 때리는 게 맞아? 네. 어이구. 탑에서 두루 잡고 발언도 먹고 다른 쪽 손해가 얼마나 큰지 네. 이게 지금 계산서를 여차하면 코르키가 게임을 믿어요. 코르키가 언제 믿어요? 코르키 여기 가자. 그리고 돌아오세요. 빨리 배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문제 보이지 않아. 내 쌍둥이 하나. 쌍둥이 아 오기만 하고요. 그러면 민원 나눠서 막을 거 막았으면 저 1차라도 탑 얘기 빌어야 됩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뭐, 서로 옆에 쳐다보면 누구한테 뭘 어떻게 골라고 떼주 예. 뭐 스카노 알리아 그럼 너가 안으면 우리가 간다. 안돼 들어갔어요 이퀄. 근데 이퀄라이저 각도 진짜 예뻤거든요. 따라가면서 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와 바뀌어 얘도 되게 맥어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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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래도 이거 먹었고요. 그래도 광도 프리스가 진짜 잘 싸웠거든요. 3대 2교환이면 엄청난 거죠. 네. 아, 3대 2교환이 아니네요. 긴기야. 네. 뭐 주요 딜러를 잘 커트했으니까. 네. 어쨌든 이런 시간조차 광동 프리스가 버티기 힘든 건데 버틴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 700원짜리 구매해지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아, 야. 살고 싶다. 서로 하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제리든 코르키든 걸려만 봐라. 네. 그러니까 치워도 옆에 이렇게 어모하는 움직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간단하게 하나요, 먼저! 바위부터! 네. 바위 컨디션을 안 좋게 만들죠. 네, 바위 뒤로 네. 빠졌습니다. 끝! 밀려봤다! 밀리죠, 여기야! 그냥 한다, 끝! 끝났습니다. 이거 뭐 버티림이? 아, 거주 도망가봤자. 돌진을 하고 나서 쏴야 되는 포들이 다 죽었습니다. 네. 맞아주는 선수, 뭐 열어야 되는 선수, 꺼야 되는 선수 다 죽었습니다. 전갈이 돌고 있어요. 네, 두두마저 커트 미쳐날 수 있는 오너! 지원! 와, 3세트는 압도적이죠? 그렇죠, 넥서스 게임에서 GG! 완벽에 가까운 게임이었습니다, T1 3세트. 야, 클도카리 넣고 제리! 야! 페리야! 페리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 대기로! 500건인가 500점! 리로 가면서! 네! 딜러 뭉쳤으면 갖고 올게 내가. 나 도착했어. 봐도 돼. 빨리. 예, 갈려 있어 일단. 빨리 넣어. 이거 빠졌고. 천천히. 요리. 아래.
자, 야, 가자, 가자, 가자. 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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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정면 볼게, 정면. 끝내자, 끝내자. 나 스카나 돌고 있을게, 끝내면 될게. 알겠어. 이거 바위 여기 있고. 나 끝낼게. 바위 여기 있다, 보자. 어, 나 가야지. 이거 이디에야, 보자. 깜짝을. 아, 여기서 카이사 날라오면 괜찮 막았는데. 네. 그래? 어, 자, 저렇게, 다시 저렇게, 보면 저렇게 먹여. 나이스. 자, 팁 보내봐. 바비. 아. 이게 이게 파리치 블로킹 했는데. 근데 바위 어디 있어? 바위. 나이스. 나이스. 파리치 블로킹. 그만큼 본인들 역할에 대한 걸 잘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고. 네. 데이터상으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동의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됐어야 했었던 불독이 게임에서 좀 지워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결국에는 광동프릭스의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네요. 네. T1이 2-1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가요. 서머 시즌에서 최장 선취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초반에 조금 서로 신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T1이 신중하게 플레이를 했고 경기 내용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운영까지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팬픽 구도 한번 살펴볼까요? 광동이 카이사 그리고 요네를 뽑았어요. 네, 우선은 카이사가 나오면서 결국에 이제 탑 쪽에 럼블, 바텀에 카이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카이사가 요즘 이제 고점 빌드는 결국 AP다 보니까 AD 데미지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던 광동 프릭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코르키 상대로 요네를 골랐는데 사실 이게 난이도가 좀 있는 매치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근데 확실히 불독 선수가 좀 요네로 이제 버티는 과정에서 확실히 좀 그 좀 압박을 좀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요네가 압박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네. 그만큼 럼블이라는 챔피언은 주도권을 워낙에 꽉 잡고 있는 챔피언이잖아요. 그래서 럼블에 조금 기대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위에 궁극기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뭐 럼블 불 그냥 이퀄라이저 까라 그리고 카이사 날아가 요네 날아가 흑점불 폭발시켜 하면서 아, 발음이 좀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하기가 굉장히 좋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면서 게임 좀 힘들 수밖에 없었죠. 맞습니다. T1이 사실 경기 때 라인전도 좋았지만요. 바텀에서 이득을 만드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설계 과정이 있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선취첨을 그 딸 때 굉장히 이 디테일에 이게 숨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우선 구마일 선수가 여기 뒤태 와드를 깔았고 물론 광동 프릭스도 지금 와드에 핑이 찍히면서 체크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또 미드 쪽에서 이제 상황을 쭉 봐야겠죠. 페이커 선수가 참 여기서 이제 심리전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느껴졌던 게 말씀하신 그런 뭐 와드를 체크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본인이 웨이브로 조금 더 이득을 보기 위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바텀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플레이 설계를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도 지금 코르키의 상황을 보시면 코르키는 지금 쿠키도 들고 있고 사실 좀 더 불독 선수를 압박하려면 압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일부러 집 가는 모습을 대놓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독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웨이브 한 웨이브 더 리드하고 내가 상태 더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면서 웨이브를 푸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바텀 쪽에 그냥 순간적으로 찍히고 있어요.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코르키가 뒤를 완벽하게 잡는 구도였기 때문에 사실 광동 입장에서는 제리 대 카이사 구도 굉장히 디테일한 싸움이 필요하면서도 이제 한 번 킬을 만들어내는 쪽이 쭉 이제 리드를 할 수 있는 라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균열을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너 선수가 또 이걸 끊어내면서 야 미드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좀 크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이 깜짝 순간 이동 타이밍을 불독 선수가 절대 이 콜해줄 수가 없는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어쨌든 그것을 커버하는 과정에서 순간 이동의 사용 그리고 전멸의 사용까지 되면서 미드 쪽에서의 이런 힘 차이가 분명히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탈 타이밍이 정말 좋았습니다. 광동은 이후에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바론을 계속 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에 벌어진 한타에서 정교한 T1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은 한타가 막 일어난 직후여서 알리스타가 지금 궁극기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야를 장악을 하러 들어왔던 캐리아 선수의 알리스타를 노려준 플레이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광동 입장에서는 이미 골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었고 코르키와 제리의 그 성장치가 말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스노우볼을 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셋이서 바론을 치고 있는다는 게 솔직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바론을 이렇게 친다? 그럼 이제 상대가 무조건 싸움을 열 거라는 거를 이제 T1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실제로 보시면은 바이의 궁극기가 지금 딱 8초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시간을 끌면서 상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최대한 좀 상대를 재보는 플레이를 하면서 허즈 선수가 궁극기가 1초 남았을 때 오른쪽을 보자니 근데 이미 거리는 좀 많이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그렇죠. 일단 오너 선수를 때리면서 오른쪽을 한번 봐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너 선수가 바이의 주먹에 동시에 궁극기를 날리면서 아예 이 정지 명령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게임을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럼블의 이퀄라이저 그리고 레오나의 궁까지 어디 하나에 집중되지 못하니까 지금 보시면 구마일수 선수와 페이커 선수가 둘 다 쌩쌩한 게 보이죠? 그렇죠. 그 상태로 굉장히 프리디를 편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성장 차이가 났었던 상황에다가 플러스 상대의 그 계획을 완전히 어그러뜨려서 이런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한타 설계 확실히 오너 선수가 또 이런 받아치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심리도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T1의 좋은 운영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런 좋은 플레이를 보다 보니까 POG 누가 받았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과연 POG는 누가 받았을까요? POG 만나보시죠. 과연? 확실히 베이커 선수의 코르키가 이번 게임을 장악했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요네를 상대로 라인전 구도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압박력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 압박력을 미드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텀까지 펼쳐줬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텀에서도 그렇고 여기 탑 한타도 마찬가지죠. 코르키가 혼자서 다 잡습니다. 그렇죠. 상대를 밀어내는 플레이를 제대로 보여주고 여기서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었었지만 침착하게 딜을 잘 넣어줬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후 한타에서도 이제 압도적인 골드 차이로 한타를 좀 지배해버리는 그런 장면들도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구마일수 선수의 또 제리가 또 아주 좋은 활약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참 이제 제리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이제 T1의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12표 중에 7표 받으면서 POG가 되었고요. 시청자 반응도 또 있죠. 밸류가 맛있다. 네. 그리고 또 캐리아 선수가 이제 슈퍼 베테랑인 500전 두 번째라고 해요. 맞습니다. 500전도 채우고 그리고 알리스타로 또 게임을 또 지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마지막에 이제 쇼 앤 프루브 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구마일수 선수 뭐 제리 좀 아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 캐리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또 증명해냈습니다. 맞습니다.